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아, 여기 저 제가 평상시에 오지 않던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아, 오른쪽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평창올림픽 주제가 또 유경수에서 추모곡 등 노래를 작곡하셨고 특히나 제가 작사한 노래를 작곡하신 음악 교수이신 김덕 작곡가 선생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가운데에 서 계신 분은 그 악세사리죠. 레드아이 그 악세사리 그 회장이신 황호종 회장님인데 황 회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제가 대한탁구협회 공인 1급 심판인데 탁구는 잘 치진 않지만 1급 심판입니다. 그래서 탁구도 옛날에 많이 치러 다녔는데 탁구 인연으로 이렇게 회장님을 만나게 됐고 꾸준히 연락이 그때 내가 저 수원시 회장을 7년인가 했었죠? 네, 네. 제가 옛날에 그 핑퐁듀스닷컴 홈페이지 만든다고 했더니 10만원을 또 그 홈페이지 만드는데 보태라고 보내준 걸 제가 잘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주신 분은 기억 못 하는데 그러면 앉아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앉아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그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해피코 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지식도 없었는데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 이 사업이 이렇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스타트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또 추천해서 같이 찾아뵙고 그날 유튜브를 찍었는데 아, 그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도 여러 명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교수님도 가입을 하셨고 교수님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이 글로벌한 인터내셔널한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죠? 교수님 여기가 도시면 말씀드리면 천안시 천안입니다. 천안. 네. 네, 천안. 전화는 있고 저 뭐 본사가 서울에 대치동에 있고 네네 거기가 좀 좁으니까 네. 해피코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교수님은 이 천안에 얼마나 많이 오셨죠? 저는 한 2년 네 2년 저는 뭐 천안 그 KTX 역이 아니라 천안역에 전철 타고 왔는데 별로 변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이제 천안이 인구 50만을 지향하는 도시인데 더욱더 발전하기 바라고. 아, 저희가 그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IT하고 접목하지 않으면 참 더 발전하지 않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해피코의 이 오너, 뭐 창업자가 한국 사람이 아닌 싱가포르 회장님이라고. 채넨파이. 채넨파이. 네, 저도 싱가포르 한국 딱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아, 참, 한국이 그 IT의 강국이고, 또 한국은 굉장히 또 역동적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 글로벌한 이런 해피코 사업을 스타트해가지고, 언젠가는 아무래도 올해 아니겠죠. 올해 안에 이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가입을 했고, 우리 교수님도 가입을 하셨고 또 우리 회장님 추천으로 인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 해피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간단히 서머리를 해주신다면 지금 대세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네. 잘 아신 것처럼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거지만 엄청난 그 유저를 확보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뭐 이런 네네. 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플랫폼 우리 역전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일을 보고 장사하고 홍보하고 하듯이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기기라는 기기 이코노미라는 그 개념이 같이 포함돼가지고 우리 그 해피코 창업 이념을 만들었는데 네. 해피코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재밌는 게 네. 행복해지자. 네. 행복해지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 영어가 보니까 코가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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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코 컴퍼니.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네, 네, 네. 뭐 그런 개념을 우리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고 또 뭐 기업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뭐 협상과 이런 경제 강의할 때 경제의 원동력이 뭐냐, 인간의 욕망이 하나인데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 거다.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 사면 나중에 50평짜리 살고 싶고 돈이 10억 있으면 100억도 벗고 싶고 뭐 그런 욕망과 그 어떤 그 목표가 없으면 경제 발전은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그 진짜 그 자본주의의 그 첨단을 달린 미국에서 사셨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지난번에 그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독일의 연합회장님을 연임하시고 네네. 또 유럽 전체 연합회장이신 분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4번, 5번씩 자주 오시네요. 네, 자주 오시는 분이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뵙고 그렇죠. 그분이죠. 네. 네. 그런데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네. 엄청 놀라시고 특히 또 인터넷 네네. 비즈니스로서는 세계에서 강국이 아닌가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깜짝 놀라시고 제가 그 꽤 오래전에 미국에 그 저기 뉴저지에 있는 제가 뭐 기업의 이사로 그걸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지사 직원들은 전 국적은 미국 사람이고 한국에 6살, 7살 때 미국 가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직원인데 제가 딱 가가지고 인터넷을 하는데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사님 여기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죠. 그만큼 지금 한국이 그 IT의 강국이고 발전하고 한국의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이것 때문에 역동적으로 발전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해피코 사업이 일단 그 지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제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딱 스타트하면 한국 사람이 그 역동적이고 좀 네거티브한 그 표현으로 얘기하면 급하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리 초창기에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혜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선 그 플랫폼 기업이면서 이 여기에는 그 최력파 회장님이 한국에서 시작된 거는 그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자업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개념도 들어있어가지고 네.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개념도 도입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동남아로 퍼져나가고 차례차례로 차례차례 퍼져나가고 네. 그다음 앞으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네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 감명 깊었던 거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는 뭐 유튜브 저희 뭐 광고 수익이 적어지만 또 저도 네이버에 그 미디어 뭐 해가지고 광고 나눠준다 그런 무슨 블로그로 뽑혔지만은 대부분의 그 돈 수익이 그 창업자나 회사로 다 흘러 들어가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 해피코 사업은 이제 그 이렇게 회원들 이게 많이 배분을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렇게 된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거는 그 회사가 운영되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운영비를 제외하고 네. 최소한의 그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회원들한테 네. 이것을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게 아메이가 있는데 아메이 같은 경우가 아마 35%인가 그 수당을 그 나눠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네. 그 어마어마한 그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 리더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60% 이상이 다 미국에 있어요. 네. 미국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한국에 퍼져나간다면은 한국에서 시작돼가지고 동남아로 해서 세계로 퍼진다면은 그 네트워크에 대한 결실을 한국에서. 여기에
여기에 시작되는 리더들이 그 결실을 제가 이제 정의를 해보면 첫째는 이 창업자는 싱가포르 사람이고 싱가포르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스타트 발원지가 되는 거죠. 발원지가 돼가지고 스타트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아니 딴 데는 뭐 그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 참 이 세상에서 이 고정관념 깨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운데 it is very very difficult for us to break the fixed idea. 그죠? Yeah.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엄청 힘든데 아니 그 해피코 저기 회원 가입하는데 무료라는데 그죠? 프리 멤버십이라는데 어떻게 돈이 나오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했잖아요. 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 우리가 유저가 뭐 한 국내지만 카카오톡도 유저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 처음에 우리를 문자를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외국에 전화를 거는 걸 무료로 해주니까 우리로서는 좋았죠. 네. 그러면서 유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카카오톡이 작년에 5,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수익도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엄청나요. 그 엄청난 수익이 우리 국내 기업인 경우도 그런데 네. 플랫폼 기업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25억 명인데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 회사로만 다 들어가지 그런 유저들한테 회원들한테 수익은 안 들어간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풀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이 우리 그 회원들 초창기 회원들한테 더 큰 수익이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또 교수님은 김덕 교수님은 미국하고 유럽 쪽에 또 많은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글로벌하고 인터내셔널 마케팅을 저와 회장님과 김덕 교수님이 이제 뜻이 뭐 맞아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한 마케팅 열리는 외국 사람한테도 알리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강의도 영어로 제가 하고 싶고 교수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국내에다 좀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원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해피코 사업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또 그 교수님 추천으로 또 가입하신 분이 계시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네. 글자 그대로 네. 이 사람의 고리로서 네. 가까운 지인서부터 이렇게 사업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스타트다. 그러면은 4, 5년이 네. 지나고 봐야 그때서 깨지느냐, 성공하느냐. 아, 예. 예. 왜냐면 시스템이 나쁘다든가 무슨 제품이라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4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곡선이 아주 미비하게 올라가겠죠. 4, 5년 네, 네, 동안은. 네. 그러다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그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가죠. 네, 그때적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4, 5년 만만하게 올라가다가 네, 시간에 비해서 4, 5년 이 4년 동안에 가입하신 분들은 약간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좀 희생정신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4, 5년 지나고 나서 안전하다 하면은 네. 이거는 그때 가입하는 사람은 네. 1년에 몇억 불이라는 네. 짧은 시간 안에 이 포인트가 4, 5년인데 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저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네. 30몇 년 전에 미국에 이제 저는 영국 출장을 먼저 갔다고 미국에서 그 샌디에고에서 있는 그 부사장이 LA까지 와가지고 오피스가 두 개인데 그 사장은 LA에 있는데 이쪽이 프랑스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설득을 시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그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그 하나는 자동차하고 비행기를 비교했는데 I like compare between the car and airplane.
if you start with a car, right now you can start your destination. 차 가지고 운전하는 바로 갈 수 있지만, but if you go to the long distance city or place, it takes a long time. It takes a long time for the airplane to prepare to start with the airplane engine.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비행기 가지고 가려면 뭐 준비가 하는 게 많이 걸린다. But if the airplane starts, the airplane arrive at the destination in a short time.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피터인데 당신 영어 어디서 했냐? 그래서 나 한국에서 영어 잠깐 했다 그랬더니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쓰는 그 비유법이라는 건 미국에서도 정말로 설득력 있게 최고로 얘기한다. 바로 그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할 때 준비하는 사람 스타트했는데 뭐 이게 되나 안 되나 내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15층 건물과 5층 건물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 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15층 건물과 5층 건물의 차이는 뭐냐면 5층 건물은 땅을 적게 파도 되지만 15층 건물은 땅을 깊게 판다. 그래서 목표가 원대하고 큰 결실을 얻으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그래서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해피코 사업이 이제 네트워크를 푸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때는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나이에 또 동영상을 지금 자르고 붙이고 글씨 붙였잖아요. 그건 하는데 최고급 그 동영상 편집을 비우기에서 제가 입학을 하기로 했어요. 야, 이건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유료, 무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료 멤버십 기간이 있고 유료 멤버십 기간이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아마 5월 20일부터 뭐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앞으로 시작을 하고 네네. 나중에 회원들이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로워진다는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로운 그리고 절차가 7월 달쯤 되면 네. 그러니까 앱이 나와요. 저 앱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조건 없이 without any condition, payment condition, 그 지불 조건 없이 그죠? We register the membership, 그죠? 그 멤버십 가입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어떤 그거에 돈 내는 거에 대한 혜택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면 요즘에 발달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천행파이브 회장에 대해서 네,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오픈마인드 해가지고 이걸 보시고서 가입을 하시면 또 질문을 연락을 주시면 또 누구를 통해서라도 가입해도 뭐 저희는 환영합니다. 꼭 우리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이 사업의 오너랄까 설립자이신 그 회장님한테 간단히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채능파이 네, 회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이제 투자가 하면 뭐 워런 버핏, 뭐 진 로저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1, 2, 3위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회장님이 3, 4위 정도 되신 분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1, 2위 하신 분보다도 수익이 더 초월하신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높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투자가시면서 유니콘 기업을 서른 몇 개를 키우셨다고 그러네요. 네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서른 몇 개를 키우시고 그러니까 손 대는 데마다 성공을 시키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에다가 플랫폼 기업하고 기익 경제가 플러스된 그런 또 해피코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 기업과 기익 경제로 키워나가시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화가 있는데 회장님이 손주한테 준 용돈을 회장님이 하시는 투자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몇십 년 지나니까 백만 장자가 되어있더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렇게 하셨듯이 여기에서 버는 돈을 우리 회장님
투자 방식으로 여기 그대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저는 뭐 이런 그 경제를 강의하고 경제 전문가고 저 뭐 프로필을 저는 모든 게 다 공개됐지만 월드클래스 300의 국가 경제 프로젝트 8년 연속 심사위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 누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10번은 성공했는데 11번째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옛날에 10번 실패한 사람이 11번째 한다는 거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지만은 그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하여튼 그 파이오니아는 약간 그 내가 이런 얘기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결과를 모르는 일에 도전을 해야 훨씬 더 결실이 크지 않 크다 이런 얘기 근데 고점이 돼서 어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도전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찬스, 네.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가입해서 네. 이제 배우면서 또 발전해가면서 네, 이제 성공을 그러니까 그, 해야 되겠죠. 그 흔히 말로 아주 그 뭐 never try, never know 시도하지 않아 알지 못하고 요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never challenge, never get result. 어떤 결실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도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시도하는데 어떤 그 수고를 할까 핸드폰을 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절차 이런 거는 뭐 그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해드리고 자막 처리를 하든지 또 지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걸 먼저 피력하지 않고 저희는 이거 제가 수많은 인터뷰를 하지만 영어 인터뷰, 국어 인터뷰에 한 번도 대본을 써놓고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교수님께서 중복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해피코 사업에 대한 느낀 점, 전망에 대해서 좀 속 글자 그대로. 예, 특히 우리나라는 핸드폰 비즈니스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네. 코리아 그러면 인터넷 강국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이제 자동차 운전도 핸드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시대에 더불어서 해피코 컴퍼니가 일단 느낌이 좋아. 느낌이. 네, 해피코 컴퍼니. 야, 해피 컴퍼니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그런 거라서 네. 이제 차근히 네. 저도 좀 공부 좀 해야 되겠고 네네.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네 바로 그거죠 알릴 수 있는가 예 제 네. 회원이 약 한 60만 명이 넘거든요 네네 예. 거기다가 제 핸드폰 여기서 사진 찍으면 60만 명 동시에 앱이 있어요 제가 그렇구나. 독일 앱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저 핸드폰으로 찍으면 60만 명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일에 조인을 한 거지 제가 뭐 국제합성전략의 이종선 수장 그러면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얼굴 내밀고 제 모든 게 다 공개된 사람이 뭐 거짓말하고 허풍치고 그러지 않고 이런 걸 소개할 때는 뭔가 참 영어로 릴라이어블 릴레어라고 트러스트 하니까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한테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개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저희보다 일찌감치 이 일에 주인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신지 그 다른 이제 네이버를 치거나 네. 그 뭐 구글에 검색해서도 네. 뭐 체닉5 회장님이 나오고 네. 해피코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나옵니다 네네. 밴드도 있고 거기에서 자료를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네네. 우리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 가급적 여기 자막에 처리가 되어 있는 네. 이 번호로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도 되고 이제 여기서 자세 설명을 못 했는데 그냥 가입하면 옆으로 퍼지는데 그거를 저 김덕 교수님 아는 분은 김덕 교수님 또 제가 아는 분, 저 아는 분도 교수님한테 연락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직접 가입하지 마시고 저기 연락을 주신 다음에 상의해서 하면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 여러분들에게 베니핏이 더 가는
그런 시스템과 그 자리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안부 전화 해가지고 연락을 해주시면 여러분께 되게 되는 그런 회원가입을 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항상 꿈이 또 그 우리 교수님하고 인연이 제가 가수도 아닌 사람이 제가 노래를 몇 곡까지 했는지 기억하시나? 지난번에 교수님 몇 곡까지 했죠 제가? 거의 1000곡 제가 가수도 아닌 사람이 977곡의 노래를 불렀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뭐 다 보고 있어요 야 그거 진성 가수 노래 잘 못한다 해가지고 나 연습도 안 하고 불렀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 정신으로 했고 여러분들의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가 이거는 도전해봐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977곡까지 했는데 그때 그 뜻이 있었는데 처음에 100곡만 하려고 하는데 1000곡에다가 꿈을 가졌는데 꿈을 달성해 이 대목에서 내가 우리 이 소장을 내가 좀 칭찬 좀 한번 해주세요 근데 내가 20년 전에 내가 수원 탁구 회장을 네. 7년 하면서 그때 아마추어로 만났는데 네. 그 당시 뭐 여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발전이 되는 거야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서 뭐 기업체 강의 가고 영어로 강의하고 그 뭐 책도 몇 권씩 쓰고 그래서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가 언제 한번 사업을 할 기회가 있겠다 생각하고 사실 끊임없이 연락을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또 사업을 갈 수 있게 옛날에 돼서 좀 반갑습니다. 악세사리 교수님도 네, 우리 이제 공군 사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잠재력은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그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기회에 도전하라. challenge your future. In front of your opportunity.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에 대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나면 도전을 해야 여러분이 어떤 결과 이 해피코 사업 우리가 소개했지만 우리의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이 스타트해서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이 손해날 일은 없으니까 한번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가서 일본 도전국 교수님 음악실에 가서 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뭐를 많이 놀라셨어요. 아, 저 사람이 노래를 가수도 아닌데 너무 잘한다. 인정하셨잖아요. 네. 그건 뭐 수십 번 들었는데 작사돼서 도전해서 작사도 했는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도전하라. 도전을 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고 또 도전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와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큰 돈 안 드리고 또 무료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도전하십사 하고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거에서 여러분이 꼭 부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뭐 물건 파는 사람 멘트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도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스토어로 시작이 되지만 네. 여기에 극히 경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3분의 1은 스토어라고 이해를 했고 네. 이제 스토어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7월달쯤에는 앱이 나오고 네. 그리고 우리가 3분의 1은 그 플랫폼 기업과 기경제가 연결되는 그 일이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어플리에이트 그러니까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40여 개 있는데 네. 이 회사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도 같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만든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해피코라는 사업은 싱가포르의 창업주가 한국에서 스타트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 마케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그 글로벌한 인터넷이라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니까 여기에 동참해 가지고 함께 가면 여러분 인생에서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 이렇게 참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참 저희가 그 뭐 저희 건수와 관계없이 또 그래도 뭐 우리가 잘난 건 없지만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디 가서 이름 되면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서 아 정말로 김덕 교수님 참 음악 영재로서 한국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오셨고 또 큰 사업을 하신 홍화정 회장님 그리고 또 제가 책을 4권 썼고 공무원과 대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관심이 있고 의문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이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교수님이 멋있는 색소폰을 한번 정말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섞어가면서 한번 소개하고 미국 사람들도 보게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교수님 그 색소폰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질러니까 어느 음악은 영어보다도 더한 그 국제 언어잖아요. 그래서 through art and music by 김덕 색소폰 플레이 we can make a PR we can make a PR worldwide 그죠? for the Pepico business 그거죠. 음악과 색소폰 연주로 Pepico 사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뭐 오늘 이만큼만 정도 하겠습니다. 뭐 계속 다음에 또 하고 수시로 또 또 뭐 업데이트한 그 정보가 있으면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If 영어로 정리하면 in the future if you get the update information, I would like to give th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YouTube with one other channel.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저 김덕 교수님 30초 동안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승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어저께는 또 그 IT 접목한 피부 미스트기를 제가 무료로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네. 그분이 한국에서 그 분야 제일 큰 사장님이신데 제 명언을 받자마자 얼른 인사를 하더니 그냥 무료로 주길래 나 이거 쓰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통화했더니 또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그래서 나는 이게 뭐 돈 받고도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기업인과 제품은 무료로 많이 홍보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다면 스크립트 써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완벽하겠지만 자연스럽게 항상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저희 인터뷰를 보시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서서 박토가 나오나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